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되게 유치한데 여기. 저희가 오늘 낭만도군님 하루를 촬영하려고 거제도에 왔습니다. 야, 엄청 먼데? 잘 찾아오셨어요? 이게 예, 저희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아, 진짜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진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그 전날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밥이고. 아, 진짜입니다. 이거는 예, 진짜 리얼이에요. 밥, 네. 또 삶아놓은 거. 원래 아침에 삶아놓으면 좋은데, 아, 귀찮아서 아침에 지금 못 삶아놓겠어요. 예, 생닭가슴살. 이게 또 하루. 어제 저녁에 삶아놓으신 거예요? 예, 삶아놓고 자요. 항상 똑같이. 근데 여기서도 200g 드시라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운동하다 보면은 200g이 적어요. 예, 그래서 한 10g 더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예.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10g 더 먹잖아. 아무 변화는 없는데, 그 대신 조금 더 고강도 있게 운동을 더 해요, 제가.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 다된 거거든요. 너무 많이 익히면 이게 고무처럼 그려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살은 계속 빠지고 계세요? 지금 다이어트도 고강도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있고, 체지방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든지. 의심하지 말고. 항상 이제 밥 먹을 때는, 원래는 제가 소금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다뭐 염분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이거 진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맛있대. 아, 나 진짜 이렇게 농담으로 말하나 싶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소금 하나 뿌려 먹는 게. 그러면 끼니는 하루에 몇끼 드세요? 지금 5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끼. 거제도 다른 곳이 아닌 거제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운동도 이제 저한테 코칭 구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회 자체가 컨텐츠 겸 대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뭔가 발전된 모습으로 대회에 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회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생각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알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이나 혼자 내비를 형님한테 먼저 DM을 드리고 가서 좀 운동을 배우면 되지 않냐 했는데 그때 흔쾌히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인연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한달 남은 기간 동안 형이랑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와서 같이 운동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쇼미더바디 중간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고. 제가 그때 준비를 전혀 안 했거든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제가 그 보디빌딩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있는 거대로 말하는데 이틀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원래 틀에 박혀서 있으면 정말로 재미를 못 느끼거든요. 저는 진짜 풀어놔야 돼. 근데 이 보디빌딩 방식이 고립적인 틀에서 이렇게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후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다가 쟤 나올 때 꺼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알잖아요. 얼굴에 적혀있더라고, 만약 이게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거를. 근데 이거를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셔요. 아, 호님이, 아, 즐기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지금은 재밌습니다. 지금 사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자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먹지 않아요? 백두맛 나요, 백두맛. 아, 근데 생각, 닭가슴살이 백두맛 나요. 진짜 납니다, 진짜. 진짜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은 버터 맛이 난다고 하는데. 나 그것까지는 아니야. 나는 백두맛까지만. 예전에 먹으라 뭐래도 안 먹었던 게안 먹는데 이게 없으면은 삶이 낙이 없습니다. 하루 잠깐만 하루 20개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밥 먹고 영양제 먹어요. 진짜 농담이에요. 원래 제가 영양제를 하나도 안 챙겨 먹거든요.
진짜 요즘에 새삼 느끼는데 안 먹으면 바보예요. 꼭 챙겨 드세요. 진짜 안 챙겨 먹으면은 바보 짓이야 진짜. 뭐 비타민 C는 다들 아시니까 비타민 C 챙겨 먹고 있어요. 이거는 멀티 비타민. 예. 이건 오메가 3. 그다음에 칼슘 간절. 예, 막. 근데 제 어깨가, 제가 원래 어깨가 굉장히 약하다고 형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아, 여기 와서 어깨가 사브라기 많이 좋아졌으니. 와, 어깨. 와, 네, 이런 어깨 처음 봤습니다. 하면 다 돼요. 하면 다 됩니다. 안 해서 문제야. 나도 그동안 안 했던 거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포징이잖아요. 이 포징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약간 지금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몸치야, 몸치. 그리고 내 몸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잘 보여주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좀 약간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 좀 그럴 수도 있고, 원래 제가 상타를 하고 잘하면서 왜 수줍음을 많이 타냐고 하는데, 원래 성격이 그럽니다. 상타를 하는 이유는 상타를 안 하면 형님들이 안 보시니까 그렇게 상타를 하는 거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안 봐요, 상타를 안 하면은. 제가 원래 이렇게 반바지를 안 입어요. 아 진짜 반바지를 안 입거든요. 제가 반바지 입고 다닌다는 거는 아 그래도 하체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백화점 여기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와 1층, 2층, 3층. 거제에서 제일 좋은 헬스장인데. 아 근데 기구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조금씩은 나아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부님이 중요하신 분 오신다고 해가지고 또 처세를 좀 한다고 이제. 야 지금 깔끔하게 입어줘야지. 나 혼자 내비룡님한테 지금 묻는 게 오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나중에 아니 비비도 발랐어요. 네 당연하지. 네 마랑님이 PD님 오신다는데 당연히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여기 간장님, 서대한 대표님. 저한테 늘 피드백 주시고 이제 몸 상태를 봐주시는 분이에요. 여덟, 아홉, 열, 지그시 잡고 빡, 넷, 다섯. 레베레온님 네.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추어로는 하고 있습니다. 경남 보디빌딩 협회 소속으로 있긴 해요. 호구님의 네. 그 가장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끈기예요. 끈기와 열정 그리고 꾸준함. 변화된 모습은 꼭 아마 기대해 주셔도 될 겁니다. 오케이 일곱 오케이 여덟 오케이 넷 네 오케이 여덟 아홉 다섯 네거티브 속 떨어지지 말고. 진짜 뭐 밥만 먹고 운동한다 그러면 쉬운데 다이어트 하면서 유산소 하면서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진짜. 억지로 이렇게 짜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이거는 자기 전신력 사용. 진짜로. 굉장히 하다가 힘드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마인드는 딱 이거야. 대회까지만 나가자. 대회까지만 버티자는 마음을 항상 머리에 있어요. 다른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 봐봐요. 호구님이 이게 스윙 능력이 약한 게 아니야. 봐봐요. 160이야 160. 하나 넷, 오케이. 다섯, 쭉 밀어야 돼. 여섯, 일곱, 여덟. 몸을 부풀리지 말고 가슴을 들어주시고.
광배근을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정말 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그리고 여기 거제도 멀리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불편한 그 숙소도 잡아서 하루 지금 최소 웨이트 트레이닝 두 번에 유산소 두 번 그리고 제한된 식단 이렇게 준비해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끝까지 종결과 있기를 저는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 마치고 유산소 타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유산소는 보통 얼마나 타세요? 운동 끝나고 바로는 30분에서 40분 이렇게 타고 있어요. 좀 가볍게. 나는 운동 하는 거 보셨겠지만은 유산소 운동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체력을 완전 없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타야 되니까 이게 체력이 안 나와 진짜. 아유 바퀴벌레 씨. 이건 핑크솔트 꼭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뿌려 먹으면. 그러면 혹시 대회 끝나고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그 뭐지 묵은지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들어간 거 보죠. 돼지 묵은지 김치찜. 김치찜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묵은지 이렇게 쫙 해갖고 돼지 이렇게 먹는 거 너무 먹고 싶어. 그 제가 떡을 좋아하거든요. 시장 가면 떡 굉장히 많이 팔아요. 떡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그 코치님한테 혹시 떡 하나 이만한 거 먹으면 안 되냐 하니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대회 끝나면은 첫 번째로 먹는 게 떡이지 싶어요. 떡. 제가 떡을 진짜 좋아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첫째는 내 자신부터 먼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만들자라는 개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평범한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멘탈이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멘탈이 깨지고 나는 감사한 게 그래도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시니까 그 힘에 받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유튜브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대회 나가시는 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일반인들. 근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운동 유튜버들은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과는 무대 위에 올라가야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무대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고객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죠. 네. 지금 일어나셨나봐요? 아, 제가 더 일찍 일어난다는 게 제가 잠깐 깜빡하고 눈 붙였는데 전화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리얼리티 중요하다 그러셔가지고 네, 방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옷을 벗고 어제가 로딩 한 날이어가지고 로딩 다음 날에 1.5kg 정도 올라가면 딱 좋다 그랬는데 딱 1.5kg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재니까 79 정도 나오니까 네. 옆에 있는 거 계란 후라이인가요? 네, 이거는 기름 없이 한 거고 흰자예요, 흰자. 그냥 말 그대로 흰자. 현재 다이어트 진행 중인데 가장 견제되거나 동기부여가 되는 참가자가 있나요? 일단 가장 견제되는 건 아무래도 중간 점검에서 1등 하셨던 마랑 형님이 가장 견제가 되고 뭐 그다음 아무띠님 이렇게 두 명. 아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영양제 먹는데 그 제가 원래 영양제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영양제를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자꾸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오메가3랑 그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B, 그다음에 간 보호제,
그다음에 유산균, 그다음에 관절 영양제. 여기 올 때마다 약간 진짜 어디 끌려온 기분이에요. 코칭은 네. 한 뭐 2시간 정도 하나요? 수업은? 수업은 통상적으로는 한 5시간, 6시간.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이게 올라오네요. 요. 어제 로딩 데이여서 그런지 혈관이 올라오네. 지렁이가? 어제 로딩을 해서 그런지. 스테로이드 말고? 아, 스테로이드 안 써요. 자꾸 댓글에 스테로이드 쓴대.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 했다니까. 사람들이 구라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그래가지고 주작은 안 했고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 수치가. 근데 인바디는 참고사항일 뿐이라 말 많더라고, 그거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인바디 올리면 되는 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수많은 헬스인들이 다 그 말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확실히. 그래서 나한테 막 증명 그거 증명이 막 이러면서, 아, 나한테 하도 뭐라 하니까,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 했다고 식단 올리니까 사람들이 뭔 근손실이 없냐, 어그로 적당히 끌어라 해가지고 인스타 다음날 찍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공복에서. 결론적으로는 뽀종님이 하시는 방식이 틀렸던 게 아니다. 뭐 비키니 식단이냐 뭐냐 다들 말은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근손실이 나진 않았어요. 원래 제가 근육량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근육량이 뭐 45kg, 6kg, 7kg 이랬으면 분명히 근손실이 났을 건데, 애초에 갖고 있던 근육량 자체가 높았던 게 아니고 체지방, 뻥튀기 체지방만 많았어 가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운동 스타일보다는 운동의 강도, 이 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게 압축을 하고 쪼아내고 있는가, 이 운동의 강도만을 중요시합니다. 강도만 나온다면, 아, 스타일 정도는 자유롭게 바꿔도 네거티브를 하던 무게를 치던 개수를 치던 상관없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힘, 뭐 자세 이런 거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꾸준함,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꾸준함이 바탕이 돼야 몸이 만들어진다 생각해요. 전 솔직히 운동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재능도 없고 유전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타고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제가 나름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진짜 천 개씩 하시네요. 진짜 청계합니다. 주작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청계하세요. 저희가 네. 지금 9시에 와가지고 지금 한 12시 정도 됐는데 3시간 지났네요. 네. 지금 운동 몇 프로 정도 지내는 건가요? 이제 33% 정도? 주무세요 좀 그냥. 제가 깨워드릴게요. 넷, 다섯, 여섯, 일. 일반적인 바벨 스쿼트랑 그리고 저렇게 벤치를 밑에 놓고 했을 때 스쿼트랑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 스쿼트 100kg로는 10개씩밖에 못하는데 이거는 20, 30개씩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간 반복이기 때문에 플레인지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라서 다리 쪽에 집중적으로 타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6, 5, 4, 3,
5 4 3. 포징이 제일 싫습니다. 포즈만 하면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저번 주에 우리가 합의를 하기를 주당 1.25kg, 1250g을 빼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맞지? 주에 지금 한 0.6에서 0.7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더디기 때문에 바꿀 거 없을 것 같은데 이 식단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평일에 밥을 100 정도 더 빼서 200만 먹는 거. 4시요? 아니 4시야 4시. 지피티님 뭐 하세요? 저 두 번째 운동 바로 해야죠. 보충제도 마셨고 오는 길에.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아 맞죠. 너무 늦었죠. 지금 벌써 7시라 저 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운동 한 번 더 하고 유산소 한 시간 타고 네 그렇게 되면 한 2시간 반 정도 운동 더 하겠네요. 아 예.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 찍으세요? 찍으셔야죠. 굿모닝. 시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쌀밥 150에 닭가슴살 200g 그리고 소금을 소금만 뿌려서 볶은 야채, 생닭 삶은 거, 야채 볶아놓은 거, 이거는 생양파,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밴딩을 한번 했거든요. 밴딩할 때 탄수화물 한번 단호박으로 먹어봤어. 잘못된 선택이었어. 저는 오늘 이제 오전 운동이 끝났고 이제 첫 끼를 먹습니다. 아 진짜 꿀맛이다. 사실 동료라고 사실 느껴져서 지금 쇼미더바디 경쟁자라기보다는 사실 진짜 그냥 동료애가 느껴져요. 다 같이 힘들게 뭔가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아웃도어 쪽으로 많은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캠핑 영상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쇼미더바디 한다는 걸 들었을 때 뭔가 제가 지금 39살이잖아요 40대 문 앞에서 30대 마지막 도전을 한번 요걸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보자. 참가자 평가를 제가 네. 이름을 대면 짧게 짧게 해볼까요? 아모띠 그 악의 끝인 것 같아. 말봐 마랑 진짜 말 중에 왕이다. 권혁. 권혁. 양양 같이 가자. GPT. GPT 노력왕. 어, 낭만. 아 진짜 낭만이 넘치는 친구. 엘론. 잘 됐으면 좋겠어. 준명이는 아 모범생? 그 악플도 많이 달리고 사실 근데 뭐 악플? 악플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막말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경 안 쓰고요. 뭔가 저를 알아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무대에서 꼭 보여드려야겠다. 짱재가 원래 살면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안쓰럽더라고. 지난번 중간 점검 때도 보는데 막 눈물 날 뻔해갖고. 오늘 애기들 독감 예방 주사도 맞춰야 되고
나 산부인과 정기 검진도 받아야 되는 날이라. 이제 웃어. 천천히 커 임마. 여보. 예. 생양파. 하고 쌀밥 150g. 그리고 각종 야채. 브로콜리가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이 생닭인데 이제 삶은 거, 삶아놨던 거를 지금 그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았어요. 왜 한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캠핑도 못 가고 이러고 있나, 이런 신세한탄을 할 때도 있고. 또 파이팅 넘치게 한번 내 30대 마지막 도전 제대로 한번 더 보여주자. 제가 원래 뭐 경쟁이나 이런 걸 사실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 성격상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하게 되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걸 나가게 돼도 이렇게 막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유, 아빠 목이 너무 아프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거기서 어깨만 살짝 더 누를게요. 잡아야 이도. 뽑으면서 가져. 그치. 그래서 뽑으면서 팔 회전시키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전시켰을 때도 지금 아까 눌러는 거 잘 눌렀는데 여기서 여기 오늘은 어깨 운동을 했어요. 예시해 봅시다.